기호에 따라서 초콜릿, 설탕 등으로 맛을 내기도 하는데 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다는군요. 네, 우스. Calientito. Es como un café en la ciudad. Nosotros preparamos el atole. Bueno, nosotros, mi mujer. 참 알뜰하게도 다 핥아 먹습니다. 대부분 작업자족을 하는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웬만한 채소나 과일을 다 키웁니다. 둘째가 딴 요 라임은 옥수수가 주식인 이들에게 비타민을 제공해주는 과일이죠. 마리아 씨가 또 뭔가 만들려나 봅니다. 아하, 지금 마리아 씨가 만들고 있는 이 전통 음식은 알곤디가라는 음식입니다. 잘게 다진 돼지고기에 특이하게 쌀을 넣고 다시 한번 빻는군요. 아, 그걸 완자처럼 둥글게 빚는데 첫째 딸 둘째가 와서 거듭니다. 아, 제법 어른스럽네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듯 마리아 씨 또한 딸들에게 틈틈이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멕시코 전통 음식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그 맛이 전수되고 있죠. 한편 비가 멈춘 사이 옥수수 수확을 위해 밭으로 나온 니콜라스 씨. 세계 3대 작물 중에 하나인 옥수수는 그 원산지가 바로 이 멕시코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멕시코인들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았던 거죠. Y este maíz es para las tortillas, para los tamales y el rojo principalmente es para el pozole, para el atole de pinole, como el que probamos. 그 외에도 빨강색, 검정색 옥수수도 재배하는데 종류에 따라 쓰임새도 다 다르답니다. 한참 옥수수를 따고 있을 때 밭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하, 바로 아내와 딸들이네요. 야 llegó la comida. 바로 새참이군요, 새참. 아이, 반가워라. Bueno, algo supe en la mañana cuando venía aquí que mi hija me iba a le iba a ayudar a su mamá a preparar la comida. 드디어 음식 공개. 오호,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아내와 딸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건 아마도 행복이라는 달콤한 맛 아닐까요? 이른 아침부터 호수에 고깃배가 나갑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는데 마을 잔치에 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랍니다. Aquí se agarra pues este mojarra. Y de mojarra sigue carpa, charalito, este chiquito. 최근에 호수에 물이 마르면서 물고기 수확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하지만 마을에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가르빠라는 이 흰색 물고기 요리는 빠질 수 없다는군요. 그릇에 듬뿍 담기는 물고기들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근데 도대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과탈루페 씨가 물고기를 챙기는 동안 마리아 씨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잔치 음식을 만들 식재료들을 사러 나온 거죠. 물고기에 이어 닭고기까지. 참 기대되네요. 사실 오늘은 마리아 씨 첫째 딸 둘째의 성년식이 있는 날입니다. Siempre así nos juntamos para preparar la comida cuando hay una fiesta y es tradicional aquí de Michoacán. 이곳에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가족과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합니다. 그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들의 독창적인 요리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죠. 특히 이곳 미초아칸의 전통요리는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맛과 향으로 유명합니다. Un pescado grande que se da aquí en el lago y este es el 다음 요리를 위해서 마당의 텃밭으로 가는 마리아 씨. 이번엔 파프리카를 따옵니다.